안녕하세요. 슈콘 유분수입니다. 오늘은 C 메이저 트라이어드 코드에서 한번 여러 가지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C 코드는 이런 코드죠. 또는 뭐 C 메이저 7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G 키에서 많이 쓰는 C 애드 투 라인. 그다음 이런 코드는 옛날 클래식한 느낌의 코드고요. 뭐 이것도 있고 이런 코드 당연히 있고요. 그리고 이런 거 정도. 여러분 아마 이거랑 이제 요거랑 요거 정도를 많이 하실 줄 아실 겁니다. C 코드가 제가 앞에서 강의했던 것처럼 강의했던 다른 코드처럼 되게 다양한 코드가 많습니다. 다양한 코드를 알고 있으면 되게 재미나게 기타를 칠 수가 있습니다. C 코드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 개이름 C라는 개이름 새끼손가락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연주하는 C 메이저 7의 코드가 됩니다. 그렇죠? C 메이저 7. 그리고 이렇게 하면 C 9의 6가 되겠죠. C가 뭐 C 플랫이 없으니까 C 애드 9의 13이라고 말해도 애드 13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세븐스 코드를 이제 굳이 잘 안 말하고 C69이라고 보통 외쳤겠죠?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. 목이 지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목소리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C코드가 이건데 메이저 7을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네, 제가 또 많이 쓰는 코드가 있는데 오픈 음을 사용한 코드예요. 예를 들어서 C라는 개 이름을 살려주면 그래야 되겠죠? 이게 이제 C 메이저 7이 됩니다.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다 C코드에서 쓸 수 있는 코드거든요. C라는 개 이름이 살고 있으니까 가능합니다. 다시 한번 보면 그 다음에 여기를 당연히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? 당연한 거고요. 그 다음에 C코드가 이건데 여기를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. 이것도 가능합니다. C코드를 대신할 수 있는 C 내가 있으면 애드 9 그 다음에 C니까 메이저 7 C 메이저 7 C 메이저 9이 될 수 있겠죠? 다섯 번째를 다 잡으면 G코드를 닮은 C코드가 됩니다. 여기를 잡으면 G코드를 닮은 C 메이저 7 되겠죠? 보통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잡습니다.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9을 잡으면 C 메이저 9이 됩니다. 이게 C 애드 9이 되겠죠? 여기를 떼면은 라가 들어갔으니까 레드 들어갔으니까 애드 9도 되고 라도 됐으니까 6도 들어갈 수 있겠죠? 9에 6가 됩니다. C9에 6 얘도 C9에 6 다 똑같은 코드 될 수 있겠고요. 일반적으로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쓰는 코드는 뭐 코드를 드랍 무슨 코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C메이저 7이 각각이 이제 3도씩 이동하는 거죠. 루트, 피프스, 세븐스, 그 다음에 3rd에 해당되는 것을 각각씩 올려주는 겁니다. 루트는 3rd로, 3rd는 피프스로, 세븐스는 루트로, 그리고 뭐 루트였던 것은 3rd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손이 다섯 칸 벌리면 힘들면 새끼손가락 대신에 얘랑 똑같은 일반적으로 잡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. 그쵸?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C코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? 기본적인 C코드. 근데 우리가 F를 이렇게 잡다가 약식으로 잡았을 때 얘랑 똑같은 반 내려서 이렇게 2, 3, 4만 잡잖아요. 여러분도 익숙한 코드. 요거는 결국 1, 2, 3, 4번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아도 C 메이저 7이 됩니다.
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6 4 4 6 6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할 수 있고요. 아, 그 다음 두 번째. 여기 4번 줄이 C가 있으면 이렇게 잡으면 이게 E 코드를 닮은 C가 되거든요. 여기서 여기를 잡으면 C7인데 여기를 잡으면 C 메이저 7입니다. 다 이제 아카데믹하게 배우신 분들은 다 아는 코드일 거라고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지금 강의를 하겠습니다. 이것도 힘들기 때문에 여기를 잡기도 합니다. 이렇게 얘는 어디랑 똑같은 거예요? 이것도 C 메이저 9이거든요. 얘는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. 얘를 4번 줄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얘는 여기로 걸리죠? 그러니까 얘는 F 메이저 9이겠죠. F 메이저 9.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기에서 루트가 4도로 가서 F가 그림으로 변했다면 각각의 F 메이저 9과 C 메이저 9은 똑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루트가 이동한 것만큼 나머지도 4도씩 이동을 하는 겁니다. 여기가 되겠죠? 3번, 2번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11년이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렇죠?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네,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요.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C가 있잖아요. 그럴 수 있고. 시서스포 다 C코드 대신 할 수 있는 거고요. 12번째부터 C를 했던 걸 똑같이 가면 되겠죠? 이렇게 하면 C 메이저 7 되고요. 이렇게 해도 C 메이저 7이 되죠. 탑노트만 달라지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가 또 여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똑같은 걸 계속 되겠죠?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은 게 계속 이어집니다. 이렇게 C 그렇죠? 통기타는 20번째에서 끝나는데 그래서 통기타는 맨 마지막 몇 프렛이 도라는 개념인데 보통 일렉트릭 기타는 두 프렛이 더 있죠? 22프렛 그래서 여기에 레라는 개념까지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C코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. 중요한 건 이걸 이제 코드톤과 같이 하면은 뭐 이런 식의 라인이 나옵니다. 얘가 C가 여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냥 여기서 또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? 없이 그냥 소개해드린 거기 때문에요. 자세한 이론은 제 앞에 있는 기타 공학지 강의들을 같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유근수였습니다.